삼비밥상 오늘은 잡채. 구추전. 이게 잔대싹 된장국. 밥솥. 오늘은 감자 된장국에다가 이렇게 멸치. 이거 젓갈은 저기다 빼놔. 그 젓갈 따면 안 돼. 맞고. 그릇에 빼놔야 돼. 그거는 안 돼. 된장 있어. 덜어. 네, 있어. 덜어 먹어야지. 냉장고에 있어. 자. 냉장고에 그 양념 해놓은 거 같죠. 이렇게 차렸습니다. 자, 오늘은 양념 됐냐? 오늘은 선비밥상 된장, 고급 된장국이고요. 아 뜨거. 자, 잡채. 아주 토종 밥상입니다. 잔대싹 시골에서 만든 거 가지고 이렇게 깍두기 차렸습니다. 이거 우산나물을 이제 묻히고 있고요. 된장이 뭐 양념돼 있는 된장이 뭐 어떤? 우산나물을 지금 묻히고 있어요. 우산나물. 된장이 두부를 넣은 게 아니잖아. 들기름. 들기름. 네? 두부를 넣은 게 아니잖아. 두부 그때 으깨는. 지연아 들기름 좀 줘. 깨넣었어 그때. 예? 그 두부를 깨넣었어. 예. 들기름 넣어주세요. 응. 들기름 거 써 있잖아. 어디? 이거? 응. 이건 섞은 건데. 아 섞어도 상관없어. 아니야. 그거 섞은 거라고 누가 섞어놨어? 응. 이건 기름 저거 할 때 안 집어. 응. 사람을 안 지금. 보이게. 맛있겠네요. 뭐 언니? 아이고야. 된장 뚜껑이. 그거? 된장 뚜껑이야? 어, 내가 그걸 닫았어? 어. 아, 그건 저기 따로 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산나물 먹어봐. 식사하겠습니다. 방석 가져와야지. 와, 감자도 맛있게 들어가. 감자 된장국이네? 어, 어제 이제 감자국. 오늘 감자 된장국. 참. 감자가 아주 요리가 되네. 국을 넣는 게. 멸당이 먹어봐. 우산 때 나. 이제 간장이 왜 있어? 간장 부친 게. 오, 이런. 뭘 쓰러 썼어? 밥? 여기 잔대라고? 예. 잔대. 잡채. 잔대 깨워. 잔대 깨워 빨리. 우산나물. 네. 저건 전부지 부치기. 왜 잔대라 그랬을까? 이걸 먹고 잔대라고. 잔대가 잔대라 그래요. 오들빼기 된장. 이 문국이라고? 감자 이런? 감자 된장국. 감자 된장국 호박. 아 감자 된장국 호박. 감자 된장국 호박. 감자 호박 된장국. 감자 된장국 호박 감자 호박 된장국. 초당서원 선비밥상입니다. 부드럽다. 응? 부드러워. 같이 운동하는 그 영심이 남편은 봄 되면 이나물밖에 안 먹는데 단나물은 안 먹어. 생기하네요. 향긋하니 완전 봄나물이야. 어디 쓰셨어? 물구리. 아 거기 우산나물이 많아요? 거기 군락지가 있어. 아는 사람 안 듣겠네. 사람들이 잘 몰라 우산나물. 그러니까. 제비꽃도 먹는다. 응? 제비꽃도 먹는다고? 그 누가 먹어? 제비꽃 뿌리까지 다 따먹고. 그 형이 처음 들었다. 몸이 좋죠. 다음주 머리 예쁘네. 머리? 알았어 오늘 잘 됐어. 응응. 오늘 드라이 할 때 머리를 감자 썩이고 일치나요. 그레이드. 그레이즈 붕 감자. 머리 숱이. 빵 그레이드.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게 물이 나야지. 응?
이건 녹은 나물이잖아. 아니다, 꼬들빼기. 꼬들빼기. 단대 쓰지? 안 써. 자. 이게 단대라고? 응. 이게 대가 많아. 죽을 때 있잖아, 왜 누구야? 그, 죽은 사람. 아, 있어, 셰프. 남자. 길거리 막 이끼 갔다 요리하고 막. 그 사람 지금 막 그냥. 이끼를 갖다 해야 돼. 그 사람은 네. 모든 걸 다 요리를 만들지만 모든 풀을 다 보내요. 그렇게 빨리 죽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다 알 수 없는 거야. 이제는 먹는다고 원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일찍 죽는 거 아니고. 자기 살 명만큼 사는 거야.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 사람은 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뭐야? 접시물에 코 바꿔줄 사람은 코 바꿔줄 거. 그것도 그거야. 야, 이거 버섯을 다 집어넣었어? 응? 그럼. 여기 또 있지. 있어? 아니, 내 육수 넣으려고 내가 가져온 건데. 몇 개만 넣지? 지금 말린 게 양나가 더 많다며. 말려야 돼. 말려서 보관해야 돼. 어제 그 집 된장국 진짜 맛있는데. 이럴 땅은 뭐 소름 치우지 저기. 이럴 땅 밥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저래가지고 그 정도는 뭐해. 옛날에 그랬잖아. 예정의 척도야? 예정의 척도. 옛날에 이제 와서 밥을 한상을 차려 줘봐.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선정을 해. 주막에 나가서 일꾼들 데려와서 밥을 얼마나 먹나? 어, 같이 이렇게 먹어봐. 먹어봐. 많이 먹는 사람 안 써? 달려오면 없으겠지. 아, 술도 미개 보고 아예 주인이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은 밥을 잘 일꾼으로 해서 잘 먹어. 밥을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돼. 아, 그래요? 쌀 많이 나가니까. 쌀 많이 나가. 어제는 조금 먹는 척 해야 돼. 나 많이 먹으면 일이 잘하니까 쓸 줄 알았더니.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먹고 조금 잠만, 먹고 일은 잘하고 많이 먹고 잠만 자나. 많이 먹어야 일도 잘하지. 옛날은 이렇게 이제 저 동지 팥죽 먹고 자 주막거리로 나가서 일꾼들 한 30명 모여 있어. 그게 뭐 기생질도 하고 학수도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있으면 이제 2월 초하루 날부터 초하루 지나면 이제 각자 자기 계약했는데 거기를 팔레 가. 여기? 이제 팔레 가가지고, 거기서 뭐, 1년에 담배 몇 값, 꽃 몇 벌, 농과 몇 컬에, 이래 딱 계약을 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미리 다 써. 술집에. 여기 술집에 큰 해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1년치 땡기고, 2년치 땡기고 다 쓰고.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진짜 노예네. 노예? 아니, 그게.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일꾼들 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아, 몇 년도 거지? 여기는 그랬나? 70년도 72년 이전 70년도 맛이 난다. 중반까지 맛이 없나 봐. 뭐가? 그 어디서 가져온 건데? 어디? 문화식당 어디? 어느 걸? 굉장히 맛이 없어. 요 냉장고에 있는. 뭔 문화식당에서 누가 가져? 어? 전에 갖다 놓은 걸. 아니라고. 그건 아닌가. 여기 하여튼 꿀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네가 가져간 거요. 아닌데요. 전 된장은 안 가져왔어요. 된장 여가 한 병 가져왔잖아, 네가. 한 병 가져왔었어. 한 병 가져왔다고. 그건 입에 넣을 된장이요. 기억해봐. 안 가져왔나? 가져왔나?
가져온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네가 가져왔어. 내가 가져온 했어. 네가 한 병 가져온 거 저 병에 아까워 안 먹고 있었는데. 문화 식당이 가져온 건 저리 많이 안 얻어오고 한두 때 먹을 거 얻어와. 그리고 영업직인데 지금 어느 된장을 썼어? 이건 냉장고에 꿀병 있는 거야. 지금 아까 그거? 아니요. 아까 그건 조수 가져온 된장이요. 그런 거 우리 형순의 된장. 그날 들어도 뭐 쓰레기 끼른다고 가져 내려왔어. 이 고무줘줘. 매월장에 이거. 얻은 거 이 양 한번 보자. 있어. 저 가져가서 무쳐 먹을래? 응? 무쳐 달라고? 아, 오빠 안 먹어. 이따 송어 먹어. 송어 먹을 거야? 이거 이해하는 된장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된장 아니야. 아, 이해가 된장 하나 가져왔다고. 그건 누가 갖다 놓았나? 모르겠어. 그럼 된장도 아닌데? 더 있는 거 같은데. 어. 된장만 없는 거. 된장이? 네. 아까 이거 무친 건 이건 드렁골. 이건 드렁골에서 섞은 거 여기. 드렁골 우리 형수네가. 드렁골 그 된장에다가 조금 남았던 거 섞어버린 거예요. 드렁골 된장.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 된장. 야야 이 비싼 걸 안 먹나 이거? 안 먹어. 안 먹으면 저 매운탕 좀 가져 내려가. 가져가. 이 양내가 좀 3년? 4년? 한 병 가져왔어 니가. 몰래 간장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야 간장은 안 가져왔어. 간장은 안 가져왔다. 아이고 된장 갖다 놨고. 간장 왜 달라 있는데. 엄마가 달고? 간장? 아니 시어머니 된장. 시어머니가? 간장은 여기서 사 먹는데 뭐 녹순이 집에 얻어먹고. 이거 가져왔어. 지금 된장 가져온 건 모르고. 누가 뭐 애 놓고 이제 내가 안 낳았다고 그런가? 그런가? 원래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큰일 났네. 기억 안 난다면은 안 낳은 거지 내가. 그지? 나도 기억하는 자. 어제도 부치기가 남았는데? 이거예요. 이게? 네. 어. 나는 물이나 한 컵 먹고. 근데 보라를 잃어버리고 해놓은 거지, 밖에다. 해가지고 무치 가지고 가져가. 가져가. 아니, 우리는 안 먹어.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 저녁 안 먹어. 아, 그거 드시죠? 응. 우리 나 조금만 줘. 아무튼, 이거 다 너들 가져가, 무치 가지고. 응? 나 한 끼만 줘. 뭘래? 우리 안 먹는다고. 저 된장은 우리 형님의 또 최고의 된장이에요. 그날 정모 때 시라국 맛있었잖아. 정모 때 그 저 쓰레기 꿀 좀 끓여달라고 부탁하니까 삼촌 집에 된장 없지? 된장 없지? 가져 내려. 아주 뭐 된장 맛 쓰레기는 된장 맛이 아주 예더라고. 맞아요. 시래기꾼 된장 맞아요. 어디든 장맛이에요 만찬은 다. 그러니까 장맛이 좋아야지. 재료 아무리 좋아도 들기는 여기 좀 부어줘. 그럼? 얘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괜찮지 우산나물. 처음 먹어도 맛있네. 아까 안 써. 아까 부어주더니. 내 밑에 문에 있잖아. 응? 문에. 제법 부어. 조금 더 부어. 됐어. 아, 잘 먹었다. 이거 옷사리 가져가신다고? 아유, 오늘도 건강밥상 잘 먹었습니다. 문장에 넣다 드릴게요. 닭들이 괴물을 하나. 니도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전화기 이래가 찍어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나오나? 이게 뭐냐 이게.
그럼 또 마차밖에 어디 있어? 마차밖에 마차밖에 뭐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